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국 세차장에서 촬영을 하네요.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새알람이 2023년도에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해외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국내에 있던 시간이 오히려 더 적었죠, 우리 진짜. 그지? 국내에 있던 시간이 더 적었다. 근데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저희 회사에서 들려오던 소식이 요즘 웨닥스하고 광부스터가 미쳤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쇼핑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웨닥스하고 광부스터가 판매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해외에 있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보면 뭐 이유는 일단 딱 한 가지겠죠. 처음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를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카티바가 성장을 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 있던 문화거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고 또 한국에 있던 문화를 해외로 내보내는 그 과정 중에 저희 모습이 이뻐서 카티바를 선택해 주셨던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 카티바 웨닥스가 나오고 광부스터의 이 조합이 나오면서 그 뒤로 좀 경기 침체도 있었고 자동차에 좀 반도체 내란도 있으면서 자동차 출고도 안 되기도 하면서 새정품 시장이 좀 얼어붙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상의 조합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많고 많은 왁스들 중에서도 카티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웨닥스하고 광부스터 조합이 정말 괜찮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판매율까지 높다 보니 이제 그만큼 궁금증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웨닥스하고 광부스터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뭐부터 발라야 돼요? 경화 시간은 어떻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너네 게 왜 좋은 거야? 유튜브로 한번 찍어주면 안 돼? 했는데 우리가 웨닥스는 찍었지만은 사실 이 두 개 조합은 처음 찍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카티바 라인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유리막 코팅도 있고 시그니처도 있고 웨닥스도 있고 그다음 광부스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왁스 코팅제는 딱 한 가지의 모든 밸런스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기술력이 국내도 마찬가지 해외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잡은 코팅제는 없기 때문에 레이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드리면서 정말 자동차 관리하는 우리 디테일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감성을 다 담으려면 두 가지 조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웨닥스하고 광부스터 너네 분명 이거 두 개 조합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밸런스 갖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지 하면서 먼저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희 제품의 좀 자랑이면서 이 광고가 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 오늘은 뒤로 가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웨닥스하고 광부스터 이 두 개의 조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두 개의 조합을 하면 왜 좋은지 새알람이 10만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단 1년 만에.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카티바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들었습니다를 좀 더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를 거는 웨닥스예요. 이름이 웻왁스예요. 왜 웻왁스냐? 일단은 고체 왁스의 광을 물왁스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체 왁스의 광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왁스를 고를 때 카나우바라는 성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카나우바 고체 왁스를 바르게 되면 작업은 굉장히 힘들고 좀 오래 걸릴지언정 자동차에서 나는 이 광의 느낌이 달라요. 정말 시냇물 안에 왜 햇빛이 쫙 비치고 시냇물이 이렇게 막 비치는데 그 밑에서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 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웻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체 왁스를 힘들게 작업하고 닦아내서 광을 얻으면 굉장히 좋아요. 만족감이 높기는 높은데 내구성이 떨어져요, 카나우바는. 그래서 내구성도 정말 강하면서 이 광을 물왁스에서는 얻을 수 없을까? 굳이 고체왁스를 발라야만 그 광이 나는 걸까? 고체왁스 광을 물왁스로 표현하는 걸 나중에 내가 꼭 만들고 싶다 했는데 요즘 기술력에 좀 잘 맞추다 보니 고체왁스보다 더 낫죠? 사실 그런 평가도 좀 받습니다. 도장면에는 페인트층이 있고 그 위에 클리어층이 있어요. 근데 페인트층에 그 색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클리어 코트 층에서 이게 봤을 때 자글자글하다 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웨닥스는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웨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크롬이나 뭐 하이그로시나 유리나 혹은 뭐 이런 뭐 헤드라이트나 휠까지도 자동차 외부에 있는 모든 면은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일단은 내구성이 두 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왁스가 내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슬릭감이란 게 떨어져요. 슬릭감은 이렇게 자동차 도장면을 미끌미끌거리게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거는 살짝 떨어진다.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갖춘 녀석은 이 시그니처라는 왁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슬릭감이 떨어지는 한 10점 중에 한 2, 3점 정도? 제가 만들고 나서도 솔직히 슬릭감은 넣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건 색감이랑 광도에 잘 맞춰져 있던 녀석이지 슬릭감에 맞춘 녀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라별로 왁스 코팅제의 퍼포먼스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떤 나라 거는 이렇게 웻룩으로 이제 색감을 잘 올려주는 물왁스가 있기는 한데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친수 상태는 아니면 친수도 멋도 발식도 아닌 이런 애매한 물방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완벽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물방울처럼 이쁘게 잘 나타납니다. 최대 110도까지 나타나고 귓가다롭던 일본에서 통했어요. 일단 그만큼 퍼포먼스에 자신이 있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은 작업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어느 무락스랑 다를 거 없이 그냥 뿌리고 닦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지속력이 이렇게 긴 코팅제들은 보통 하루 내지 이틀은 비를 맞지 마세요. 물을 쏘지 마세요. 주행할 때 뭐 세차장에 좀 몇 분 있다 가세요. 3시간 있다 가세요. 4시간 있다 가세요. 이런 경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왁스 코팅제들이 도장면에 잘 화장을 했으면 화장이 잘 안착되는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뭐 겨울이 아닌 이상 해가 있는 이상 뭐 비 올 때 세차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5분에서 10분 사이 그 사이면 경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자, 새알람님 외닥스 바른 다음에 광부스터 바를 건데 몇 분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경화 시간이 몇 분이에요? 하루 뒤에 발라야 돼요? 이틀 뒤에 발라야 돼요? 그럼 하루 뒤에 발라려면 세차 한 다음 발라야 돼요? 이런 소리 많거든요. 이런 좀 문의들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쪽 왼쪽 면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작업을. 이렇게 하면 한 5분, 10분 지나거든요. 일반인분들이 왁스를 바를 때요. 그 상태 바로 그냥 광부스터 발라도 되고요. 아니면 음료수 한 잔 마셔도 좋고요. 아니면 매트 청소하셔도 좋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담배 한 대 태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발라주면 돼요. 일반적인 코팅제는 24시간 동안 코팅제가 안착이 안 돼서 그 위에 왁스 코팅제를 잘못 바르면 그게 서로 뭉칩니다. 왁스 코팅제끼리 얼룩을 남기고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아무리 세차를 해도 안 지워집니다. 나중에는 페인트 클렌저나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그 이물질이나 찌꺼기들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필요 없다는 점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웨닥스에 들어가 있는 특유의 원료 때문에 그래요. SiO2도 들어가 있고 TiO2라는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경화를 좀 더 빨리 촉진을 시킵니다. 열이 있으면 더 빨리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디테일러분들이 세차장에 가서 두루두루 모든 밸런스를 한 방에 갖출 만한 거는 이 조합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간간히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라고 조금 알아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광부스터를 발라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레이어링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슬릭감도 없고 광도 좀 더 짙어지고 색감을 위주로 올려줬다고 치면 얘는 그 위에 있는 클리어 코트층을 굉장히 반짝거리게 만들어주고 거울로 만들어줄 거예요. 사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 자선 모터쇼에도 매년 이제 이 녀석을 쓰고 있고 실제로 모터쇼에서 쓰고 그 다음 전시회에서도 사용을 하는 게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터쇼 가는데 저거 왜 이렇게 반짝거리냐 하게 세차 되게 잘 해놨다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가격이 만 원이어서 내가 보기에 좀 더 인기가 많다. 그리고 뉴르마 코팅이든 뭐 웨닥스 위든 아니면 다른 코팅제 위든 뭐 코치왁스 위든 어떤 무락스 위에서도 코치왁스 위에서도 에멀존 위에서도 그 어디서도 조합이 좋습니다. 대신에 지속력이 한 달이에요. 왜냐? 그 녀석들 위에서 얘가 잘 레이어링이 되게끔 하려면 조금 제형이 가벼워야 됐어요. 가벼운 대신에 슬릭감하고 광 두 가지가 반짝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쐈을 때 비딩 슈팅까지는 문제없이 나타나지만 내구성이 웨닥스에 비하면은 낮다. 그래도 한 달 정도니까 일반적으로 뭐 두루두루 밸런스 갖췄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왁스들의 지속력 정도는 충분히 따라가는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더 쉬워요. 얘는 제형이 가볍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뿌리고 닦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려운 왁스를 말랐어요. 바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얼룩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갔더니 왁스 얼룩이 안 지워져요. 형 이거 왁스 얼룩은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혹은 뭐 제가 어떤 뭐 리뷰 보고서 왁스 코팅제 구매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워요 하는데 얘로 지우면 됩니다. 발라놓고서 한 2, 3일 뒤에 뭐 해 쫙 받아놓고 2, 3일 뒤에 그 왁스 코팅제가 굳은 얼룩을 지우려고 하면은 그래도 지워지긴 지워져요. 하지만 너무 무거운 것들은 못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막 고농축 막 SiO2 막 80% 이상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세정제로도 못 지우니까 이제 팩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웬만한 얼룩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만큼 가볍고 세정력도 조금 겸비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를 아무리 세차를 처음 하시고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무락스 정도는 바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 남자라면 다 성인이라면 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유독 쉽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 한 탑5 안에 들 정도의 작업성을 갖췄다. 진짜 쉽습니다 얘는. 그리고 발라줬을 때 얘는 거의 곧바로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웨닥스하고 광부스터를 조합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맨 처음 색감을 먼저 올려놔주고 색감이 올려진 채로 반짝거림을 좀 더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의 광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만졌을 때 슬립감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내구성을 잡고 슬립감도 잡고 광도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고 퍼포먼스까지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 이 녀석은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원래 슬립감을 좀 좋아했는데 그냥 레이어링 한 번 더 하기 좋다. 아니면은 가볍게 세차하고 집 앞에서 뿌리기 좋다. 아마 작업성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처럼 작업성이 좀 어려워도 나는 그냥 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덜한 느낌? 최대한 쉽고 빠르고 간편한 거, 그리고 광도도 최대한 올라오는 거, 그리고 가성비까지 괜찮은 거를 많이 찾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동남아에 갔을 카메라가 돌았네? 반대로 동남아에 갔을 때도 인기가 좋았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렇게 뭐랄까요? 작업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작업 기술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얘를 더 좋아하더라고. 나는 외낙스가 통할 줄 알았거든요. 검정차를 많이 타서. 우리나라는 회색하고 흰색이 많지만은 동남아나 일본만큼도 검정차가 정말 많기 때문에 외낙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였어요.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인기를 좀 많이 보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세알람에서 그 카티바에서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아마 대한민국 콘트로스 얘가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 중 한 가지가 난 흰차야. 그러니까 웨닥스 빼고 그냥 얘만 작업해도 돼? 하면 되긴 됩니다. 되긴 돼요. 그리고 웨닥스가 색감을 올려주는 거지 사실 흰차에 안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오해가 진짜 많더라고요. 흰색도 색감이 있어요. 그리고 클리어 코트층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흰차 같은 경우에 마음의 광이긴 하죠. 내가 바른 그 차주만 할 수 있는 그 광이긴 하다만은 장담컨대 그냥 유리막 코팅의 원료 SiO2만 들어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왁스 코팅제들. 걔네가 보여주는 그 반짝거리는 날광만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게 싫어서 만든 게 외닥스기도 하고요. 그래서 흰차에 발랐을 때, 회색차에 발랐을 때 짙어지는 걸 먼저 볼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반짝거리는 걸 또 한 번 씌웠을 때 아, 코팅이 확실히 두 겹 입혀진 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왜 물이야? 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타월에서 느껴져요. 이렇게 슬릭감이 자글자글. 그리고 지금은 제가 타월을 교체를 했지만은 웨닥스 바른 다음에 그 바른 타월 그대로 광부스터 발라야 돼요? 하는데 됩니다. 왜냐면은 둘이 당연히 저희가 레이어링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두 개 조합이 안 맞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료를 바꿔 놨다거나 원료 배합비가 이상하다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타월을 이렇게 해가지고 4면으로 접으면은 여기 한 면 사용할 수 있고 이 반대면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펼쳐가지고 뒤로 뒤집으면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면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섞인다 해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광부스터 이 녀석에 만 원짜리 이 녀석 퍼포먼스 또한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웨닥스하고 광부스터 그럼 이거 팔 때마다 두 번 계속 해줘야 돼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안 그래도 됩니다. 안 그래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가 블랙이기 때문에 웨닥스를 많이 좀 발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날씨가 뭐 황사가 심한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꽃가루가 심한 날은 슬릭감 있는 걸로 그냥 발라주고 끝냅니다. 그리고 한동안 비가 안 온다 하면 웨닥스 바르고 오늘처럼 광부스터 두 개 다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한동안 세차를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또 웨닥스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동차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왁스 코팅제 화장을 어떤 거 입혀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차가 쉬워져요 라고 하잖아요. 진짜 먼지가 많은 날에는 광부스터처럼 슬립감 있는 녀석을 발라주면 먼지들이 잘 날아가는 거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슬립감이 없는 녀석들보다는 훨씬 더 세차를 뭐랄까요 바로 하고 나온 느낌이 나죠. 옆차를 봤는데 얘는 더러운데 내 차는 네 거는 어제 세차했냐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슬립감과 정전기 발생 효과가 좋아서 광부스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고 근데 내가 이제 겨울이다 겨울에다가 섰다 하면은 내구성 있는 녀석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염화칼슘도 있고 눈도 많고 오염도 엄청 심해지고 또 추우니까 그만큼 세차도 못하기 때문에 또 외닥스를 발라주고요. 그 중간에 있는 봄, 가을은 두 개 다 발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조합으로 한 1년을 버티려면 버틸 수 있을 만한 조합이에요. 대부분 이런 지식들이 없으셔서 그냥 두 개를 동시에 바르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냥 내키는 대로 오늘 나 뭐 바르지 하다가 외닥스 바르려 하면 외닥스 바르고 광부스터 바르려면 광부스터 바르시는데 이렇게 알고 바르시면 조금 더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발라도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바르지 않고 둘 중 하나만 발라도 충분하다. 자, 우선은 이 두 가지 코팅제의 이름과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고 또 이 광도를 여기서만 보여드려도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우와 이렇게 하는 느낌은 좀 받으실 거예요. 낮에는 저희가 미리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낮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좀 듣기 좋은 음악이랑 함께 저희가 미리 찍어놓은 광도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간 광도까지 감동을 주지 않나요? 생각보다? 제가 수천 가지 아이템을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세차용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유튜버가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일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장 먼저 깨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광도도 마찬가지고 밤의 광도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 이런 좀 차별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안 두면 안 둘수록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차용품을 수천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템을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왁스 코팅제를 하나하나 다 써보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좀 공부하려고 했었고 그들의 차이를 배워서 우리만의 차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쪽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제가 만들어낸 왁스 코팅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똑같은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차별이나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꼭 웨닥스하고 광무스터뿐 아니라 하티바의 라인업들도 기존에 있던 유리막들, 그 다음 기성적인 유리막들, 그리고 광고에 조금 더 맞춰진 그런 아이템들보다는 내가 유튜버고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하는 입장이라면 사람들이 써봤을 때도 그 느낌을 그대로 얻어가야 된다. 여기서 정말 한 톨의 거짓말이라도 있다면은 무조건 실패한다가 보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2023년 지금 시기에 어느 사람이 유튜브를 하든 또 세차 쪽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다들 유튜브를 할 거예요. 또한
물건을 만들고서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점을 고려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심이 많이 들어간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착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그 진심 또한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인정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카티바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지금 저희가 한 11개월 정도 신제품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 다른 해외에서 또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서 더 이상 차별화가 없다면 해외로 나가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또 그 나라에 갔다가 전달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갖고 오려고 하는 의도도 이거고 문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이템에서 배울 점이나 기술력에서도 얻어올 수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유튜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카티바는 사실 국내에서도 좋은 원료나 아이템들이 있으면 좋은 배합비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새알람이 자꾸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에다도 알려주고 또 해외 문화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유튜버라는 영향력 가지고서 10만 유튜버, 대한민국의 디테일링 유튜버 그리고 또한 유통사의 대표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어찌 보면 국내에서 개발하시는 분들보다도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외에서 해볼 수가 있고 한 소리라도 더 많이 들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외 나가서 직접 눈으로도 보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튜버가 명함이더라고요. 아니 마지막으로 웨닥스랑 우리 광고스토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원래는 이 아이템을 우리가 진작 찍어서 리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솔직히 잘 되니까 가만히 있던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진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새로 카티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재미를 느끼게 좀 해드리고 싶고 정말 모두가 즐거운 모두가 재미난 이거 재밌네 할만한 코팅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알람과 카티바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